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8일 최병목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당헌 개정안이 통과가 됐죠. 뭐 당헌 개정안이 이런저런 건데 뭐 통과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여러 논란을 빚었는데 뭐 핵심은 그겁니다. 그 대의원표 비중을 줄이고 권리당원 표를 늘린다 뭐 이런 건데 대의원 한 명당 권리당원 60명에 해당하는 현재의 기준을 한 명당 20명으로 이렇게 된다는 건데 이게 뭐 방향을 가지고 특별히 문제 삼을 건 없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1대1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지금 하려고 하느냐. 무슨 얘기냐면 전당대회 때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비중을 그 뭐 조정한다 하는 거는 전당대회는 내년 8월입니다. 제가 그거 가지고도 유튜브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내년 8월 임박해서 정하면 될 룰을 왜 지금 총선을 앞두고 바꾸려고 하느냐. 사실은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김은경 혁신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야 뭐 그 지금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미루자 그래서 미뤘는데 총선 앞두고 그냥 전격적으로 처리를 해버린 겁니다. 그 시점을 가지고 사실은 쟁점이 있는 거죠. 방향보다도. 그런 건데 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헌 개정에서 찬반 양론이 매우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당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당원들의 의사가 당의 의사에 많이 반영되는 그러한 민주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러면서 이제 가결을 호소했죠. 비명계 집중적인 공세를 벌였습니다. 나치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원우 의원 이제 이런 게 직접 민주주의라고 그러면서 대의원 비중을 줄이니까 그런 직접 민주주의가 정치 권력과 결합할 때 완전히 포퓰리즘과 정치 권력의 결합으로 독재 권력이 된다. 이재명 독재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린 그 경험을 최근에도 봤다. 나치 그리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태극기 부대의 결합. 우리가 지금 가려고 하는 그 꼴은 바로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공격을 했고요. 친문 내 홍영표 의원. 이번 당헌 개정이 김은경 혁신위에서 제안한 것이어서 한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김은경 혁신위 제안 1호가 뭐였냐? 불체포특권 포기 아니었냐? 이재명 대표부터 그렇게 했냐? 왜 혁신한 1호는 이재명 대표가 어겨놓고 뭐 혁신한 나머지 것 중에 하나를 또 끄집어내서 자기한테 유리한 거는 지금 가결시키려고 하느냐? 대단히 아픈 얘기죠. 박용진 의원 지금 당헌을 바꾸려고 하는 건 그야말로 우연이다. 당 지도부가 당원을 편의주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왜 비명계는 중앙위원회에다가, 어찌 보면 이재명 당에서 이렇게 호소를 했을까? 중앙위원회 구성을 보면요. 중앙위원회는 그 중앙당 당직자들 중심, 거기다가 국회의원, 거기다가 원외 지역위원장, 지금 국회의원이 168명이니까 원외 지역위원장도 뭐 그 거의 90명 가까이 됩니다. 기초자치단체장 여기도 수백 명 되죠. 상임고문, 고문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전부. 중앙당 당직자를 빼면 중앙당 당직자는 지금 뭐 친명계가 대부분이니까 빼면 문재인 정부 때 공천받아서 당선되거나 아니면 문재인 정부 때 지명되거나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친문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명계가 여기서 호소를 하는 이유는 친문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비명이 많으니까 많을 거라고 본인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당함 왜 내년 8월 전당대회에 적용할 룰을 지금 결정하느냐 그건 결국 내년 전당대회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재출마하거나 아니면 그 본인의 아바타를 내세워서 결국 친명 독재, 친명 장기 집권 뭐 이런 걸 완성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만약에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한테 저도 민주당이 그럴 경우라도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미리 당헌 개정안을 바꿔놓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입니다. 그 의심이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내년 거는 김은경 혁신이 때 한번 논의를 거쳤던 것처럼 내년 전당대회 앞두고 하자.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비명계가 호소를 한 건데 먹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친문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어제 참석한 사람이 이제 이 중앙위원회 멤버가 605명인데 어제 참석한 사람이 490명입니다. 뭐 참석률도 아주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찬성 67.6%, 반대 32.5%, 이렇게 돼서 가결이 됐습니다. 67.6%면 이재명 대표가 당선됐을 때가 77.8%였으니까 그때까지는 아니어도 대부분 이재명 대표의 손을 들어준 거다. 그러면 결국 친문 문재인 정부 때 당선되거나 지명된 사람들이 대거 친명으로 이동했다. 이런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뭐 대의원 비중 축소 뭐 이 안이 별로 합당한 방향은 뭐 크게 시비를 걸 게 없지만 왜 지금 그걸 하느냐에 대한 상당한 공감대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중앙위원회에서 한다면 여긴 친문이 많으니까 부결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여기서도 압도적으로 통과됐다 하는 얘기는 바로 아 민주당은 이제 친문 세력이 사라져가고 있다. 왜 그럴까? 친문에는 구심점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김경수 전 경남지사 친문의 적자라고 하는 사면은 받았지만 복권이 안 되니까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그 지금 뭐 유학가 있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없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데 힘을 못 씁니다. 왜 힘을 못 쓸까요? 패권주자 반열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경쟁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당은 이미 이재명 당으로 이제 완성이 됐다. 이렇게 되면 자 내년 총선 물론이고 그 다음에 그 내년 8월 전당대회도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뜻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물론 하나 있죠. 재판 리스크는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까지 뭐 의정교사 문제라든가 선거법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이재명 대표한테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나와서 이재명 대표가 뭐 출마를 못한다든가 아니면 뭐 현재까지로 봐서 출마를 못할 가능성은 없죠. 그때까지 확정 판결이 나올 그 재판은 없으니까. 다만 결정적인 타격을 받을 수는 있죠. 뭐 1심에서 뭐 선거법 같은 경우 100만 원 이상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뭐 의정교사나 뭐 이런 데에서 그 실형이 나온다든가 뭐 이럴 경우는 이제 뭐 2심 3심을 다투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직접적인 타격이 되죠. 그러면 이제 핵심 지지층들이 아 이재명 대표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해서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 높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이런 변수 외에는 이 당은 완벽하게 이재명 당이 됐다. 그걸 어제 중앙위원회 그 투표 결과가 의미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당에서는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이제 위협할 만한 변수가 없다. 당 밖에서는 재판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뭐 당헌 개정안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할 게 아니고 거기서 그 왜 지금 이 당헌을 이렇게 바꿔야 되느냐에 대한 부당함이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그 많은 중앙위원회 의원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있어야 하는데 없다 그게. 그거는 이 당은 이재명 대표의 뜻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정당으로 변했다. 왜? 친문이 대거 친명으로 갔기 때문에. 야당 권력도 권력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야당 권력은 확고하게 이재명 대표의 독재화로 지금 다 뭉쳐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저지할 방법은 일단 저희가 볼 때는 당내에서는 이제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당 밖에서는 재판 리스크밖에 없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어제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가. 그러니까 앞으로도 아마
신문이 많이 남아있을 거라고 예상됐던 중앙위원회마저 이렇다면 다른 모든 민주당의 의사결정은 더군다나 이제 권리당원의 뜻이 많이 반영되는 쪽으로 다 그 뭐 당원이든 뭐든 다 이렇게 바꿔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어떤 사람도 어떤 기구도 이 당에는 없다. 오로지 재판 리스크만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어제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가 갖는다는 거죠. 고맙습니다.